하였지. 1세기 후반 태조왕은 옥저와 동해를 정복했어. 정복 활동으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왕권을 강할 수 있었어. 2세기 후반 거국 천왕은 오부의 연맹왕국을 행정적 성격으로 바꾸었지. 백제가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우다.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를 아니 그중 온조가 위례성에 백제를 세웠어. 한강은 농업과 철기 문화의 중심지였어. 이곳에 자리 잡은 백제는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지. 고유왕은 중국 9년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나라의 기반을 다진 왕이야. 넓은 영토와 늘어난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통치 조직을 정비했지. 어떤 방식으로? 관등과 관측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들의 복습과 윤령을 제정했어. 그리하여 중앙집권국가에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어. 신라가 지난해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되다. 신라는 만주난 변안죽 지난해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되었어. 신라는 박석김의 성을 가진 왕들이 번갈아 왕을 차지하고 육부의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나라를 운영했어. 이러다 보니 왕권이 미약했던 거야. 중국의 선진문물 수용이 늦어서 나라의 발전도 뒤쳐져 있었지.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는 시작돼 김씨에 의한 왕이 세습을 확립하고 왕의 칭호도 마리깡으로 바뀌지. 신라왕의 칭호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깡 왕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둬. 신라 해안에 나타난 외르고 구려 공개 초대왕의 도움으로 물리치고 고구려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신라는 빠르게 성장. 유역에서 가야 연맹이 성립하다. 낙동강 하루철인만이 생산된 변화를 기억하니 변한네 여러 작은 국가들이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가야의 성립이야. 가야는 김수로가 건국한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고구려가 나라를 세웠고 중국과 영토 전쟁을 했구나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나요. 제가 직접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제와 신라도 역사적 사실이 전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곡이 밝고 리듬감이 참 좋은 곡이에요. 제가 연습할 때 굉장히 즐겁게 연습해서 이 책을 보고 노래를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아요. 보통 국사책들은 읽기 내용도 많고 딱딱하잖아요. 또 어렸을 때 봤던 만화로 된 책이나 그림들도 사실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랩동 한국사는 가사를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